과도하게 친절합니다. 과도하게 신경을 써줘요. 경제적인 부분과 금전에 대해서, 순리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인맥의 과대 포장, 내 주변은 다 이래. 불러도 금방 나타나. 뭐 대기조 같아, 5분 대기조. 한 500만 원짜리 받고 한 5억 뜯겨보고 50억 뜯겨봐야 정신이 들지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래, 맞아. 이것도 되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사기를 안 당하는 것도 똑똑하게 사는 거야. 사기 전과가 있고,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야 조심할 수 있고 피해갈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게 있냐? 과도하게 친절합니다. 과도하게 신경을 써줘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알게 됐어. 근데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가장한 접근성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에 재물에 관심이 많아. 적어도 사전에 나의 재산이 어느 정도의 레벨은 알고 온 거지만, 대화를 하는데 기타 다른 부분보다는 경제적인 부분과 금전에 대해서, 순리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해. 세 번째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일단 학력 위조는 기본이고, 인맥의 과대 포장, 내 주변은 다 이래. 난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 그러면서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그리고 이렇게 아는 사람 보면 다 법조에 계시는, 국회의원도 알고, 뭐 판사도 알고, 검사도 알고, 뭐 변호사도 알고, 막 이렇게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인맥을 알아. 그러면서 앞뒤의 말이 살짝 달라.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친분이 좀 알고 친해졌다 느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어디 좋은 투자 건수가 있다. 아, 나는 재테크를 건물로 한다. 부동산으로 한다. 경매로 한다. 일단 투자의 권유가 들어올 때는 한 번은 필터링을 하세요. 그 정도 완벽한 아이템을 가지고 투자자를 찾는다면 이미 내 손에 안 와. 이미 그 정도 아이템이 좋아서 돈 내고 돈 먹기 식으로 10배, 20배 뻥튀기가 되는 상황이며,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서민들한테까지 기회가 안 와. 그리고 또 다른 면모에서는 연락이 잘 안 돼. 처음에는 새벽 1시고 2시고, 나 속상해. 나 남편하고 싸웠어. 나 와이프 때문에 미치겠다. 뭐 하냐. 불러도 금방 나타나. 뭐 대기조 같아. 5분 대기조. 와가지고 술 먹고 밥 먹고 서로 위로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일단 돈이 넘어가고 난 이후로는 연락이, 커뮤니케이션이 뜸합니다. 그럼 100% 그건 사기 당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상담을 많이 하시러 오니까, 그러면 거의 지금 내가 얘기한 케이스 안에 다 정석대로 들어와 있어. 밥 내가 살게, 술 내가 살게, 뭐 이거 화장품, 뭐 요즘 뜨는 거야, 요즘 향수 되게 유명한 거야. 근데 심지어는 뭐 명품 백도 좋지 않게 갖다가 조공을 바치죠. 한 500만 원짜리 받고 한 5억 뜯겨보고 50억 뜯겨봐야 정신이 들지 우리가. 그렇게 나한테 과도한 선물과 과도한 친절성이 있을 때는 선을 그세요. 오히려 그냥 만났을 때 이렇게 약간 어색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알고 보면 진국이야. 이 처음에 뜨거워지는 냄비, 양은 냄비 같은 것들은 문제가 있고, 면을 깔 때는 확실하게 앞면을 까버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이틀 전에 한 말, 일주일 후에 하는 말, 앞과 뒤가 퍼즐이 안 맞을 때 경계해야 되는 1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기당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사기를 당한 사람의 과도한 욕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 10배, 20배 수익이 난다. 결론은 그 말에 혹하는 거잖아. 이 세상에 제일 멋있는 말이 중에 하나.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게 설령 공짜로 뭐가 들어왔다 한들 다른 걸로 나가고 다른 걸로 대가를 치르고, 세상은 너무 잔인하게 대차 대조표가 확실해.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만 내지 않고 정법대로만 우리가 간다면 불필요한 그런 사악한 인간들하고의 콘택이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니까, 우리 꽃님도 정신 바짝 차려. 알았지? 욕심내면 안 돼. 인생은 한방이란 게 없어. 그냥 차곡차곡 계단을 오르는 식으로 가는 게, 무너질 때도 와르르 안 무너져요.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